농촌진흥청이 악취로 어려움을 겪는 돼지 사육 농가를 위해 냄새 저감 기술과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농진청은 필요량보다 많은 단백질을 공급하면 분뇨의 냄새 물질 농도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단백질 권장 수준의 사료를 먹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기할 때 돼지우리 내부의 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포집한 뒤에 물과 화학세정액, 미생물 배양액들을 뿌려 배출량을 줄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